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신 분이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신학을 공부할 때 명석한 두뇌로 인하여 1등을 이렇게 계속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지식도 풍부해서 그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기를 원했었고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저더슨 선교사는 그 모든 좋은 족분의 청빙을 다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교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그 서언을 지키기 위하여 25살 젊은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젊은 부인과 함께 인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문화가 발달되지 아니하는 정말 미개한 나라였던 인도에 가서 자기 아내와 선교를 시작했을 때 가자마자 한 5개월, 6개월 되어서 자기 아내의 그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그 슬픈 유산을 경험하게 되고 그 슬픔을 딛고 또 선교하다 보니까 첫째가 임신이 되었는데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2개월 만에 또 죽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그 미지의 땅에서 그 젊은 두 사람이 견뎌내기에는 정말 힘겨운 슬픔임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계속 또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며 또 둘째가 생겼는데 둘째도 태어나자마자 또 죽고 셋째도 태어나자마자 또 죽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나 못하겠다고 그거 철수하고 그냥 미국으로 들어가 편안한 삶을 살 법도 한데 이 저더슨 선교사는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슬픔을 끝까지 견뎌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5년 뒤에 버마로 건너갔습니다. 그 불교에 찌들어져 있는 버마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거나 환영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핍박은 거세어갔고 가는 곳마다 돌판매질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하는 그 슬픔을 계속 견뎌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정부 당국으로 인하여 체포되어서 전기불도 없고 창문도 없는 토굴 속에 1년을 갇혀 바퀴벌레와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죽음 같은 그곳에서 1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픈 감옥 생활을 끝내고 그는 열심히 전도하여 5년 만에 한 명의 성도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40년을 버마에서 지내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느덧 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그 불무지의 땅, 불교의 땅, 어둠의 땅에도 복음의 꽃은 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버마는 많은 문명이 발달되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그 나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모든 세계가 이 작은 땅덩어리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140년 전에 우리는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민족을 향하여 눈길 주지 아니하였고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 85년 언두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28살 그 젊은 나이에 배를 타고 5개월, 6개월 큰 파도와 씨름하며 목숨을 걸고 이 조선 땅에까지 건너와서 이 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고 이 나라에 교회를 세워주고 이 나라에 병원을 세워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루어 놓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독교의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살아가는 그날을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푸세식 화장실에서 자랐습니다. 그나마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개화하는 운동에 많이 앞장섰고 또 개화된 환경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서 목욕탕이 우리 집 하나였어요. 목욕탕은 지금 이런 목욕탕이 아닙니다. 큰 가마솥을 갖다가 만들고 불 떼가지고 이렇게 물끓이 우물가에서 물 떠와가지고 부어가지고 물 떼서 이름을 목욕을 하는데 그걸 귀찮잖아. 물을 떠와가지고 붓고 물 붓고 그런데 자주 못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야.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한다는 것은 지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겨울 내내 목욕을 안 한다는 사실을. 긁으면 때가 끌려 나온다. 두두두두두. 여러분이 그랬다니까. 왜 웃어? 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이게 제한된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가 우리 할아버님 하고 나오고 우리 아버지하고 나오고 우리 아버지 나오고 식구 오라 말하니까 10명 하고 나오면요 그 물이 곰탕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씻고 나오고 했던 적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어렸을 적에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라 그런데 화장실에 가보면 그날 그 모사를 쓸 적에는 귀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빗자리 몽디 귀신, 달걀 귀신, 바람 귀신, 화장실 귀신 막 소리를 듣고 잠을 자면 이게 화장실을 가면 집에서 나와서 마당을 건너가지고 푸세식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심리보다 멀어요. 너무 무서워서 참고 하다가 꿈을 꾸잖아. 그래서 막 보리밭에 뛰어가다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촤시원하게 볼일 보고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뜨뜻해 옵니다. 그러면 정신이 팍쭉 드는 거예요. 왜냐? 아침에 꼭 우리 아버님이 증금을 오줌을 쌌나 안 쌌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쓰는 거요. 요를 탁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버님은 또 눈을 또 뒤집어 봐요. 그러면 딱 걸려들잖아. 나와라 딱 하면 걸려들면 또 소금들로 소금 얻으러 가는 거예요. 무슨 옛날 이야기가 소금 얻으면 오줌을 안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그러면 오줌 싸고 나면 아침에 소금 얻으러 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저만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았더니요 제가 강원도 사람 이야기를 들었더니 나 기겁을 했어요. 화장 재간에서 부자식도 없어 땅바닥에 볼일 보고 삽으로 떠서 재에다가 버리는 거야. 뒷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새끼를 까가지고 여기다가 딱 한 줄로 쫙 해놓고 새끼 아주 그렇게 살았다니까. 새끼를 딱 까놓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살았다고 물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살았단다. 아버님이 지나가고 어머님이 지나가고 형님이 지나가고 그게 우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아름다운 승가복 이 에어컨이 철철철 나오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개화돼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민족이 되게 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축복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부에 가서 이번 지난 화요일이네요. 120명의 현지 목회자들을 우리 가나안 랜드에 불러들여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서 건물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밥 먹여주고 차비 주는지 아느냐. 나는 아무 교단에서 내게 돈 주는 사람 없다. 그냥 우리 교회 세워서 우리 성도들이 헌신과 성교에 대한 동참하는 성도들의 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 왜 그런 줄 아느냐. 난 필리핀이 너무 싫다 그랬어요. 난 개인적으로 너무 싫다. 당신 애들 쏘가지도 싫고 더운 것도 싫고 그렇지만 자꾸 내가 이게 오게 되는 게 뭐냐.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다. 토마스 선교사, 아판슬레 선교사 그 외에 수많은 이름 모를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젊음을 바쳐 복음을 증거해 준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이 있고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한 바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인데 우리가 미국에 건너가서 빚을 갚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3의 선교국가에 가서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사랑을 받고 난 뒤 입닥지 말라. 같이 빚을 갚으려는 의식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은 부탁도 아니고 해도 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오늘날 왜 대한민국 교회가 정체되거나 문을 닫거나 내리막을 긋고 있습니까? 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꿈들이 교회를 세워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립하는 데다 두고 있어요. 교회는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뭐냐면 세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In World Church라는 안으로의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건 반쪽짜리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또 다른 반쪽은 어디 있냐? Outward Church, 그러니까 Scattering Church라는 흩어지는 교회. 아멘 합시다. 밖으로 나가는 교회, 그것도 온 민족과 족속 모든 나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고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너무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배부르기 시작한 그날부터 이기적인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의 꿈들이 삶의 안정이 목적되어 사업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성교비 조금 내놓으면 생생 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체포해가지고 아프리카 보내버려야 돼. 왜 그러냐?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갈 자신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도 젊은 지금도 I'm still young. 그렇지만 뭐 그런데 30대에 내가 외국을 가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으셨어요. 니는 새가빠지 고생하는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보내는 선교사 해라. 그러니까 지금 저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 가든지 필리핀 가든지. 필리핀 이야기 할까요? 아주 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리핀 지금도요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이 사는 사람들 산에서 들에서 조만한 움막에서 우리 같으면 세 명도 못 자는 곳에서 10명, 20명 지새끼처럼 잡니다. 애기들이요 땅바닥에 가서 자요. 그러면요 섬에 들어가 보면 애기들 땅바닥에 자면 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료시설이 없어요. 보니까 바닷가에서 놀다가 상처가 나면 그게 덧나잖아. 지물이 줄줄 나잖아. 그럼 지들이 그 냄새 맡고 가지고 그걸 끌어먹어. 그걸 끌어먹는데 그 땅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쭉쭉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목회학 박사를 미국에서 하고 교육학 박사를 그 마닐라에서 했어요. 마닐라에서 했는데 그 교육학 박사 할 때 그 정규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학생 비자를 내야 돼가지고 학생 비자를 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오라고 하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 가가지고 갔더니 변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두 서너 명의 목사님과 같이 했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병원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근데 뭐 동그랑이 임에 있어. 막 흙이 둥수이고 냄새나고 도저히 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앉고 이게 다리 걸쳐 앉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 목사가 그걸 했어. 해가지고 어떻게 받아 나와서. 그랬더니 나 그걸 좀 빌려가지고 냈어. 빌리고 냈더니 세상에 이 친구 목사가 얼마나 깍쟁인지 똥값 줬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다니까.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이 송도 가나안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저 경제 가문이라고 하는 송도에 경제 가문만 만들지 말고 선교의 가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의 가문이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 저한테 먼저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새싹을 만들기 위하여 믿음의 가치를 따랐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아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었을 때 우리는 정말 빚을 내어서 선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이미 부뚝 섰지만 정말 눈물겹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모이는 교회도 저는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과 밤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지만 밤에는 항상 200명 이상이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합니까? 시간만 있으면 계속 선교하고 지금도 교회 짓고 있고 지금도 학교 짓고 있고 계속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제가 가서 교육청 당국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학교를 시작한 지가 1년 이상 조금 더 됐는데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전문대까지 할 수 있는 인가를 이분이 다 내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그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거기서 한국어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기독교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한국 인천에 데리고 와가지고 남동공단에 다 집어넣으려고. 아멘. 그렇게 저 필름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동공단 월급 받은 그 월급의 11조는 필리핀 본교회로 다 보내도록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게 되는 채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말씀해 지나갑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선교하면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산다. 아멘. 저는요 정말 송도에 와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는 양심으로 주 앞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같이 일으키셨어요. 이거 정말 불같이 일어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50일의 기적을 통하여 역사는 짧지만 송도 가난 교회 하면 30년, 100년 된 교회보다 끈끈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교회 가라는 겁니다. 믿거나 말고 진짜 나? 그럼 다른 교회 보낸다? 이러면요 정신을 차린다니까. 왜냐? 저는 아직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대대로 한 교회를 섬기라. 그 마귀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가면 안 된다. 우리 교회만 대대로 3대, 저 사람은 저 가정은 3대째 우리 교회를 섬긴다. 이걸 명예로, 막 자랑거리로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는요,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로 사명을 받아 전 세계를 흩어지든지 아니면 열심히 사업을 해서 가는 사람 도와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 성공한다, 선교하면 하나님 축복한다, 그 샘플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교 헌금 내놓을 때 생색 부리지 마세요. 생색 부리면 체포해가지고 아프리카 보내버립니다. 니 한번 가서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아멘. 한국에서 돈 버는 게요 100번 쉽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말이 통합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도 세부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다고 그랬지? 다바오시에 갔는데 제가 만났던 선교사인데 그분은 그 다바오에 가가지고 23년째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에 내렸더니 사모님이 빚과 바로 차를 몰고 온 거예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 23년 젊은 나이에 알려지지도 않는 그 민다나오 안에 있는 다바오시에 들어가서 2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은요, 이건 그 외로움을 견뎌냈던 시절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살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합시다.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허리는 굽어지고 허리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오면 이재훈 집사 보낼 테니까 잘 치료해 주셔. 여러분 정말로요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분 23년 만나니까 저 만나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큰 코피니 빌리지 지금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그 지금 일 진행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선교하는 가정 복 받습니다. 선교하는 기업 일어나고 선교하는 교회 일어나고 선교하는 민족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복음을 전파하다, 복음을 나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더니 너무 행복한 거야. 눈을 뜨니까. 그럼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성령 받아보세요. 춤추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끈끈하게 모여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잖아. 그때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하면 복음은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자기들끼리 있다가 죽으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핍박이라는 불덩어리 하나를 만든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에 살 수 없도록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막 흩어진 거야. 흩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라. 다시 한번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라. 자 이것입니다. 복음은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교회의 구조는 비성경적인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 교회만 나와라 이러면 안 돼요. 훈련받았으면 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일어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국제학교가 열리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이 생기면 여러분 중에서 가서 3개월, 6개월 봉사하고 가르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야 될 것입니다. 숙박시설 고급으로 잘 지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난 랜드 안에는요 최현대식 시설을 다 해놨다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아. 왜냐면 바닥을 다 타일 깔아놨어요. 필리핀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에 올려면 3개월, 6개월을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바울도 통통통통통통 하는 배를 타고 3개월을 그 에게이 해에 가서 막 유라굴라 만나고 태풍 만나고 풍랑 만나서 일주일을 죽음 가운데 헤맸다잖아.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견디내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전도는 우리 가까이 있는 친지나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우리 문화권을 떠나 외국에 가서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데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선교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고 많은 투자가 들지만 제가요 미국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를 태국에 가서 알았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태국에다가 치앙라이라는 치앙마이 말고 치앙라이라는 곳은 저 방콕에 내려서 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8시간 차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는 산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려서 또다시 8시간 막 4시간 차를 타고 산속에 교회를 3개를 지었는데 그 가보니까 가다 보니까 호름한 건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저게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지었느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기름지니까 다시는 안 들어오니까
그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구전으로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도자도 없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부족들이 이곳저곳 이곳저곳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움막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가지고 태국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세계를 지어줬다. 그랬더니 지금도 엊그제도 그 교회에서 사진이 보내왔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선교비 전달하는 사진을 보내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 기초 생활하고 교회들이 그러니까 살아나고 좋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세상에 지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좋은 차를 타고 산에 가도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산골짜기까지 찾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미국은 과히 축복을 안 받을 수 없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서 그런 외지의 섬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세워주고 지금 우리는 너무 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가난 랜드가 있잖아요. 가난 랜드 안에 필리핀 사람들 불러들여서 거기서 교육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 지도자 만들어서 그 사람을 파송하면 되는 거야. 그 센터가 이미 우리는 다 몇십억을 들여서 다 이미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탄탄대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하기 얼마 그래서 이제는요 가장 쉬운 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후진국에 가서 못 살아요. 여러분 선가대원들 우리 가난 랜드에서 안 재우고 하룻밤만 필리핀 현지인들하고 재우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대나무 바닥에 앉아가지고 들고 있을 것만 같은 기질할 것 같은 상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존말할 때 돈이나 벌어서 바치세요.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돈으로 그 현지인들 데리고 들어와서 훈련시켜서 지금 제가요 이제 우리 2,000명 들어가는 체육관이 한 달이면 거의 완공이 되는데 음양시설 다 하고 지금 이 조명 띈 거 다 이제 배로 그를 보내면 필리핀은 상상할 수 없는 예배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1,000명, 2,000명 모아서 집회하고 거기에서 결신자들 뽑아내고 훈련시키면 그 사람들을 보내면요. 보내주기만 하면 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선교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가라는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 두 가지로 가면 돼. 몸이 가든지 돈을 가든지 두 가지를 하시라 말이에요. 생색내지 마세요. 생색내는 순간 직접 보내버립니다. 그게 제일 쉬운 거야. 정말 쉬운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가서 뭐 해야 되느냐면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를 삼자. 제자는 돈 보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9년 된 교회지만 100년 된 교회보다 끈끈하고 이 하나로 딱 뭉쳐지게 된 동기가 뭐냐고 모르신다면 50일의 기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른 교회를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는 교회 성도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참고로 50일의 기적 10기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등록을 안 하려고 작심하는 사람은 천국에다가 여러분 딱 50일의 기적 나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 뭘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follower, 그분을 따르는 분입니다. 교회는 먼저 목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생각을 따르고 가치를 따르고 목적을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 또한 저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50일의 기적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필리핀도 뭐 필리핀 목회자들이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 다 손들었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할 사람 손들어라. 안 들으면 죽인다 했더니 다 들었어요. 아멘.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책임자 불러가지고 선생들 매일 하루에 2시간 기도시키라. 니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다 다짐받고 또 목요일 날 밤에
10시부터 밤 1시까지 주 멤버들 앉혀놓고 잔소리 했어요. 그리고 눈 똑바로 뜨라. 그래가지고 막 군기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왔다고 하면 그 빨이 좀 먹기는 해요. 그리고 또 무슨 빨이라고 그러노? 말빨? 그 말빨이 좀 사라지면 또 가서 또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꿈꾸는 것은 뭐냐면 선교는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는 다 현지인이 합니다. 현지인이 아닌데 현지인들에게 뭘 치면 제자만, 현지인들 좀 붙들고 제자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가서 같이 생활해주고 일하는 모습 가르쳐주고 사업하는 모습 가르쳐주고 세수하는 모습 가르쳐주고 일반 삶을 가르치는 거야. 게으른 삶을 버리게 만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한 게 깨달은 게 뭐냐, 아, 필리핀이 기회의 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눈을 떠보니까 기회가, 사업거리도 너무너무 많고 교육거리도 너무너무 많고 많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례를 주라는,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세례를 잘못 줬거나 세례받은 자의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세례를 받고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내 육은 죽고 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물사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믿고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 믿고 살지 말고 주의 능력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고도 교회를 안 나온다. 그 사람은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신랑이 되면 우리의 삶보다 주님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게 되며 논문을 부수고 새 빗장을 꺾어서 은밀한 중에 재물과 숨은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이 내가 가는 곳. 이번에 세부 갈 때 여덟 분의 목사님이 저와 동행하셔서 이 시흥시에 계신 목사님 연합회에서 가시고자 해서 뭐 이렇게 같이 갔는데 쭉 보시고 놀라움을 말씀하면서 한 분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몸은 하나인데 어떠시겠습니까? 하는데 그 말의 뉘앙스 속에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지 왜 이 고생을 하느냐의 의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배부름을 추구하게 되면 배부르지도 못한다. 편안함을 추구하면 행복하지 못한다. 진리의 가치는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다. 인생은 가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아멘 합시다.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며 산다고 하여 편안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 또한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가정 문제, 자식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그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욕과 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자식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축복하사 쓸데없는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하신다.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자기 개인의 야망과 사역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봤습니까? 경제적인 배부름을 추구하며 사는 돈
여자들은 그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난교회는 그걸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기대해 본 적 없고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자식 위해서 기도한 적 거예요. 요즘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의식적으로 한 번씩 기도하긴 하는데 그런 관심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80%는 선교에 가 있고 또다시 나머지 에너지는 50일의 기적에 가 있었잖아. 여러분 알잖아. 그런데 그랬더니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아멘 합시다.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욕을 좀 해도 아무 잔소리 안 한다? 후안이 없다? 왜냐, 주님 입을 막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아내 다스리기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최고로 부러워하는 목사는 접니다.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니, 목사 물어보세요. 저를 아는 목사님 물어보세요. 닮으려면 김호철 목사를 닮아라. 이렇게입니다. 왜냐? 다른 목사님들 보면요. 어디 만나보면 맨날 톡 온다. 목사님은, 사모님은. 언제 와? 빨리 들어와. 저는요 외국 가서 일주일 있어도 우리 집사람은 전화 안 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안 가더라고. 내가 전화를 했어. 왜 전화도 없어? 그러면 뭐 잘 있을 건데 왜 전화를 하느냐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바가지로 인하여 고달픔을 당하시는 남편들 저한테 오세요. 내가 자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에 관심 쓰고 하면요 주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니까 알잖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목사님 100명만 돼도 문제가 많아서 서로 싸우고 찢기고 아프고 해가지고 그거요 문제 심방은 안 하니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주님이 일을 하니까 문제 심방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제가 문제에 있어서 심방 간 적이 있냐 이 말 한 번도 없다니까. 왜냐 딱 두 가지야. 문제가 없거나 내가 안 가거나. 주님께 몇 개 버려요 그냥. 그랬더니 잘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안 보내니까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정말 좋은 시간만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덜 바쁜 거예요. 쓸데없이 고통 안 당하니까. 그게 뭐냐면 따라 합시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아멘. 맨날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 뭡니까 정말 백해무익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것은 진짜 쳐주라. 그런 시간 보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고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시달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목사가 아니었어요. 개척할 때 진짜 쑥색이는 성도들 많았어요. 제가 죽일 수도 없고 나 살릴 수도 없고 막 진짜.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정말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제가 하나님을 쑥색이면 가족이나 교인들이 쑥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딱 복종하니까 성도들도 목사한테 복종하고. 아멘 합시다. 제가 하나님께 붙인기면 자식이 붙인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있잖아. 주변의 자식이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쑥색이는 거 싫으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교회 와서 딱 복종해버리세요. 주님께서 모든 격까지 다 쳐버려요. 다 쳐버리고 쓸데없는 고생 안 하게 만듭니다. 가는 곳마다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 살맛 없게 만드는 현실 속에 있다면 그 답을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원망하세요. 교만한 나를 원망하고 고집부리는 나를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나를 원망해서 나를 꺾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물에 딱 잠겨버리세요. 나는 없다. 난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어제의 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뉴 스피릿, 새로운 영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자유가 옵니다. 형통함이 옵니다. 주님이 꿈꾸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풍요로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특혜입니다. 그 특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위해서 있습니다. 첫째로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있고, 둘째는 보내는 선교사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 나가 죽어도 돈 못 벌겠다 그러면 가세요. 다 보내줄 테니까.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은 어디냐? 파피와 뉴기니로 보내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들. 나 못 가겠다 그럼 열심히 이러면 노력하고 기도하고 축복달을 기도해서 물건을 잡으세요. 그래, 이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주실 것이고 은혜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가든지 복음을 전파든지 보내든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는 역사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